여기는 버려. 오케이. 여기 선정. 오케이. 오케이. 와. 생각보다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록 스맨. 죄송합니다. 예. 일단 뭐 하는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프로 14년 송창훈 선수입니다. 네, 프로 16년 이현민입니다. 프로 8년 김민구고요. 프로 11년 민성주입니다. 프로 10년 김우람입니다. 프로 13년 동안 SK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동호회 최강 농구팀 어템포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업템포 팀장을 맡고 있는 정준호라고 합니다. 저희 업템포 팀은 걸출한 선출들로도 많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비선출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 인터뷰를 조금 네. 들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멤버를 이렇게 싹 훑어보더니 세 명만 왔어도 됐겠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상대편이요? 예예예. 예, 예. 상대편이요? 아. 예. 아, 네, 감사하죠. 예. 뭐 세 명 뛰셔도 더 좋죠.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긴다면 몇 점 정도 이기실 것 같습니다? 박빙일 것 같습니다. 들으셨나요? 아니요. 네. 예. 예. 뭔데요? 그 저쪽에서 부담감은 프로팀이 있지 않나. 투 엘리트가 아니고 길거리 농구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도 부담이 없는데. 부담이 없습니까? 예. 프로 선수인데. 프로 선수였죠. 누가 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겨야 본전이라도 찾지 않을까요? 한 몇 점 정도 예상하세요? 1점 이기면 많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 1점이라도 이기면 된다. 네. 경기를 알려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 60점 경기인데 전반 30점, 후반 30점 이렇게 나눠서 경기할 거고요. 전반에 타임 두 개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가자고! 가자고! 나오세요. 이거 지나가면 돼. 가자고! 민이 보람이, 민구 이렇게 해서 장문 여기 하나 뽑고 예, 여기만 막아 알았지? 가운데는 다 장문한테 맡기고 장문만 여기 화면 들어와서 여기 나오면 얘는 그냥 접히고 여기는 버려. 오케이. 내가 위인들이 여유 있으면 살짝 이렇게 페이크만 해. 페이크만 하고 오케이. 나가지 말고 여기 코너로 버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야야야야 자꾸 머리 놓치지 말고 그리고 몸봐 쳤어 비커스 빨리 하지 마 저렇게 5대 3대 이겨야죠 5대 3대 이겨야죠 5대 3대 지면 야 이거 오늘 회식 없다 이기면은 치맥 오 케바이 야 집중하자 하나 둘 셋 우리 비선천 넘버원 팀이잖아 안다치게 지금 와 저 어떻게 봤어? 와 완전히 전도
길이 없어. 와, 동정. 오. 야. 와, 쉽지 않네.
와우! 와우! 아시아베스트 5 괜히 된 게 아니야. 오, 골 잘 돌아, 골 잘 돌아. 빡다운, 빡다운. 와, 안 뺏겨, 안 뺏겨. 와. 둘둘이 합니다. 수비 둘둘. 지역 방어예요. 와. 와. 아마추어가 실수입니다. 와. 좋다. 와, 이거 또 들어가. 와. 와. 야, 무슨 시즌 이렇게 좋아? 아니 일반인 시즌 이렇게 좋아? 다 들어갔네. 아니 이게 공들이 나온 거는 처음 나온 게 아니지. 야, 지가 좀 팔린 거야, 이거. 야, 긴장했어. 은퇴할 소리 들었는데 지면 되냐? 네 명이니까 좀 봐주면서 해. 미쳤어, 누구야? 내 손으로 미션 한번 길이 유로와 비오는 원.